중국과의 국경 근처로 중국과 연결되는 중요한 관문이죠. 지역 전체가 해발 1500m 이상의 고지대로 영토의 약 70%가 산악지대입니다. 웅장하면서도 아름답게 펼쳐지는 대자연의 신비. 마치 과거의 시간여행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 풍경 진짜 좋네요. 날씨도 진짜 좋고 저는 지금 해발고도 3200m 타쉬라밭에 왔습니다. 실크로드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타쉬라밭. 상인들의 쉼터인 카라반사라이 중 하나로 강도로부터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요새 역할도 했습니다. 주변의 산에서 돌을 가져와 단단하게 지었죠. 타쉬라밭은요, 이 타쉬라고 하는 뜻이 바로 바위란 뜻이고 라밭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돌로 둘러싸인 정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 돌로 이 건축물을 이 높은 곳에 지었다는 게 진짜 놀랍고 특히 이 천장을 보면 바로 이 천장에서 빛이 내려와서 이 건물 전체를 밝혀주는 조명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건축물 내부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밝은 조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30개가 넘는 방이 연결돼 있는데 단순한 숙소 이상의 인적 교류와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류의 장소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식당과 우물, 지하 감옥까지 만들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타쉬라밭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있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건물 맨 안쪽에 도명 천장을 갖추고 있는 중앙홀. 그냥 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 같은 장소입니다. 여기가 타쉬라밭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곳이 서쪽 방향인데 바로 이 서쪽 방향, 그러니까 메카 방향에 제단이 있었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 반대쪽인 정문이 있는 이 동쪽은요. 해가 들어오는 곳인데 해와 함께 알라의 축복이 들어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크르기즈스탄 사람들은요. 항상 전통 가옥을 지을 때 문을 동쪽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상인들의 숙소에 기도재단이 왜 있었을까요? 귀중한 물건을 들고 강도들이 많았던 실크로드를 지나 이곳에 당도했을 상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무사한 영에 대한 감사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확실히 해발고도가 높아서 그런지 진짜 힘들어요. 대체 옛날 사람들은 여기를 어떻게 넘어다녔는지 모르겠네요. 멀리서 보면 아름답기만 한 풍경. 하지만 실크로드 곳곳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모래폭풍은 위협적이었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모두 제정신을 잃고 망연자실해진다. 때로는 노랫소리가 들리고 때로는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 소리를 따라가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된다. 이렇게 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행 도중 죽음을 당했다. 이것은 모두 악마와 요괴의 짓이다. 고산지대와 사막의 날씨는 변덕스러웠습니다.
오늘은 사실 날씨가 굉장히 좋은 날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엄청 붑니다. 옛날 상인들이 여기를 왔다 갔다 했을 때는 항상 좋은 날씨만 있지 않았겠죠. 궂은 날씨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정말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상인들이 목숨을 걸고 다녔을 이 길을 비슷하게 지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실크로드는 교역의 길이 아닌 전쟁의 길이었죠. 고선지는 고구려의 유민이었어요. 당나라에게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당나라의 오지 중에 오지 서북부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당나라 역사 기록지인 구당서와 신당서에 고구려인으로 명확히 기록돼 있는 고선지. 서역을 관리하기 위한 당나라 기관 안서도호부의 최고 책임자였고 상식적으로는 원정이 불가능했던 극한의 길을 넘은 정복자. 그래서 중앙아시아를 연구한 서방의 학자들은 고선지를 나폴레옹과 한니발 그 이상으로 평가했습니다. 고선지는 고구려 유민으로 당나라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 실크로드 길목에 위치한 오아시스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당나라 서북부 지역은요, 이민족과의 끊임없는 전투가 벌어지는 당나라에서의 가장 격전지 중의 격전지였고요. 자연 환경도 가장 험준하다고 알려져 있는 오지 중의 오지였어요. 이렇게 거친 환경과 이민족과의 끊임없는 충돌이 있는 곳에서 고선지 장군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군인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지만 아버지는 어린 아들의 유약함을 걱정했다고 전해집니다. 동서무역의 이득을 차지하려는 세력들 간의 싸움으로 실크로드 주변은 늘 긴장 상태였는데요. 강대국들 사이에 낀 오아시스 소국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갑니다. 벨켄바이브는 키르기즈스탄의 대표 휴양지, 이시쿨 호수의 남쪽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바켄바이브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여기 오면 강한 크르기즈인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얼마나 강한 분일지 기대가 됩니다. 아살람 알라이쿰. 감백엘딩. 잭스. 잭스. 알마스 아쿤이라고 하시는 분을 뵀는데요. 원래 크르기즈스탄에서 전통 무예로 굉장히 좀 유명한 분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눈에 딱 뵙기에도 진짜 강인한 분이시고 포스가 넘치십니다. 몸에 지닌 소품이나 장신구 하나까지도 뭔가 다 특별해 보이는데요. 8인치 타야탄 토르바터 8인치 타야탄. 전사의 후예라니 오늘 정말 제대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아쿤 씨는 제자들에게 활쏘기와 말타기 등 무예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실력 한번 볼까요? 옥도 네네 합 옥도 네네 합 옥도 네네 합. 빠른 활쏘기의 정확성까지. 이것이 작은 부족의 무서운 전투 비법입니다. 야, 이렇게까지 빨리 쏘실 줄 몰랐는데
옛날에 또 괜히 크르그즈 전사들이 유명했던 게 그게 없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자카드 빌레스무 자트 거르베스무. 블림은 잭스 블림은. 제가 사실 서울의 명궁입니다. 특히 우리 대학 1등인데 왜 1등이냐면 저밖에 없어요. 오랜만에 실력 관리 하려니까 긴장이 좀 됩니다. 아자마트는 작샷등.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빠르네. 원. 어이. 어디 가셨어요? 한 열 발은 원래 연습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 가셨어요? 바닥에 맞았어요. 오. 왜 자꾸 빗나가요? 마지막에 빗나갔네. 마지막 화살이 좀 멀리 갔습니다. 이건 사실 제 화살이 아니에요. 아, 어렵네. 어려워. 아, 그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쿤 씨와 제자들 서서 쏘는 건 일도 아닌 고수들입니다. 엄청 빨라. 모두들 수련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는데요. 빠르게 달리는 말 위에서도 흔들림 없는 자세. 가장 막내라는데 움직이는 표적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발달 앞뒤 스는 오다르십 비비림 콜더는 타르십 오다르샷. 뭐 비즈니스 살타 오다르십 우리도 그러겠습니다. 이게 사실 말 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말 위에서 레슬링을 하다 보니까 아우 다치실까 봐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승마 레슬링은 키르기즈스탄의 전통 스포츠인데요. 손으로 서로를 밀거나 잡아당겨서 땅에 떨어뜨리면 이기는 방식입니다. 격렬했던 경기. 진짜 격렬한... 승자의 미소는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이로다르스 에링시 пайда болганда белгисиз кылымдан бери мында таш бетинде сүрөттөрдө кездешип атат да азыр Алтайда пайда болгон.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단련하고 보호해야 했던 오아시스 소국들. 실크로드의 역사 한 편엔 이들의 고단했던 삶이 녹아 있습니다.